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만남TV 썰맨입니다. 자, 오늘 썰맨과 함께 이 만능 무침 소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들 고추장 5큰술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해찬들 협찬 좀 해줘라. 아, 이 정도면 해줬다 진짜. 자, 이 설탕을 10큰술을 넣게 됩니다. 좀 많이 넣는 것 같지만 이 고추장 양이 많기 때문에 1:1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단맛 조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원 3분의 1큰술 들어가고요. 다시다 2분의 1큰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식초 한 컵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환만 식초 사용했습니다. 뭐 2배 식초, 3배 식초 아니고요. 일반 환만 식초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게 됩니다. 지금 양념장이 끝난 게 아니고요. 무침 소스가 완성이 되려면 조금 더 걸립니다. 약 한 1000번 정도는 저어줘야지 무침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보통 고춧가루를 이렇게 4큰술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맛 고춧가루로 대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썰매 팁, 자, 다 알고 계시죠? 네, 사이다 반컵을 넣어줍니다. 종이컵 계량 기준이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 청량감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점도 자체도 묽게 되는데 점도가 좀 묽은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엿 약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으셔가지고 점도를 조금 더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맛 한번 보고요. 간 봤을 때 조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소금은 약 2분의 1큰술 정도 꽃소금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맛소금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오이무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두꺼운 부분 썰어주시고 반 가른 다음에 어슷썰기를 해주게 됩니다. 꼬들한 식감, 물기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에다가 절이신 다음에 물기 짜신 다음에 무치시면 되는데 바로 드실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무침 소스 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양파하고 당근 넣고 만들어 놓았던 무침 소스를 이렇게 넣어줘서 깨소금 뿌리고 참기름 살짝 뭐 선택으로 두르신 다음에 이렇게 쉐끼쉐끼 비벼주시면 바로 즉석에서 오이 무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간은 조금 조절하시기 바라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양 조절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절이입니다. 파절이에다가 이렇게 네, 양파 올려주시고 깨소금 뿌려서 양념 올려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미나리에다가 양파 올리고 그 다음 부추 조금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던 만능 소스 붓고 난 다음에 깨소금 뿌리고 바로 무쳐주시면 훌륭한 미나리 무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온 가족과 함께 만능 무침 소스로 소스 하나 고르셔가지고요. 고기 파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